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유한타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예, 그 최근에 뭐 그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가 이제 좀 바닥을 치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한 이틀 연속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중에서도 조금 글로벌적으로 좀 우호적인 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원전에 대한 그런 수주 내용,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된 그런 항공업계에 대한 그런 그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원전업계와 항공업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. 그럼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? 예,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두산 에너빌러티입니다. 이제 전일 이제 우리나라 원전이 이제 13년 만에 좀 부활을 했다라고 해서 이집트 엘바데에서 3조 원 건설 사업을 좀 수주했다는 뉴스를 저희가 좀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수원이 내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을 하면은 대략 이제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서 국내 기업 한 100개여 개가 이제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기자재 공급이라든가 뭐 터빈 시공을 따내서 그동안에 조금 힘들었었던 탈원전에 대해서 막혔던 부분들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그 활로를 좀 찾은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원전에 대해서는 뭐 수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에너지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이 확실히 좀 변화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체코라든가 그런 폴란드 그다음에 뭐 사우디 같은 중동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원전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크게 좀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번 계약권은 우리나라가 뭐 주체적이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새로운 그런 그 도약을 할 수 있는 원전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은 우호적으로 좀 바뀌는 좀 계기는 좀 확실히 좀 된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중심에 이제 뭐 한정 기술이라든가 이제 두산 에너빌러티 같은 글로벌 원전 그 기업들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을 저희가 좀 유심하게 좀 봐야 될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최근에 두산 에너빌러티는 아무래도 원전, 그 다음에 뭐 해상풍력, 가스터빈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상당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올라간 측면들은 있지만 향후의 전망은 더욱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.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좀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한 달 동안 외국인은 약 818만 주, 기관은 약 630만 주의 공격적인 좀 매수세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향후의 움직임을 더욱더 한번은 또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.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한국과 이제 일본이 코로나19에 대한 그 방역에 대해서 좀 완화하는 정책을 좀 실행을 한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직은 우리나라는 뭐 정부 정책이 확고하게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근거리 노선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변화되는 좀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랑 일본을 포함해서 OECD 국가 중에 두 개의 국가만 PCR 검사를 좀 음성 확인서에 대한 제출을 한다라고 합니다.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엔데믹으로 가는 전 세계 분위기 속에서 이거에 대한 변화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가장 좀 낮은 측면에 있는 항공업계, 그다음에 여행업계에 대한 그런 수혜가 가장 클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.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하나투어가 가장 그 매수하기에는 좀 적절한 가격대에 놓인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두산 에너빌리티와 하나투어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